7억까지 가격이 형성이 됐고요.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비교해보면은 무려 7억이나 싸니까 34평을 한번 살펴보니까 분양가가 8억 후반이었거든요. 14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주변보다 좀 덜하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입니다. 올림픽파크 서안포레스트라는 아파트가 청약공고가 나왔는데, 이 아파트는 둔촌주공 주변에 분양을 하는 단지인데 최근에 둔촌주공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높은데 단일동에다가 소형평수로만 이루어져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서울 시내에 있는 세대수가 비교적 작은 단지들은 가격 변화가 어떤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청약홈 공고랑 지도를 살펴보고요. 이번에 공고가 나온 것처럼 세대수가 비교적 작은 아파트들은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까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고는 8월 30일에 나왔고 청약은 9월 9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발표는 9월 20일이고요. 이번에 모집하는 세대수는 109세대고요. 면적은 전용 4구부터 전용 6구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전용 5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9,700만 원입니다. 10억을 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노력한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홈페이지를 가보면 미래의 손흥민, 미래의 피카소 이런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인가 봅니다. 아이들이 먼저 나오는 홍보 영상을 만드는 곳들은 교육에 강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지어지면 이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같고요. 총 128세대인데 이번에 나오는 게 109세대고 공공임대로 19세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한이 대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건설 회사입니다. 여기가 예정지고요. 이 큰 블록을 하나 건너게 되면은 올림픽공원이 나오게 되고 서쪽으로는 강동역과 천호역이 나오게 됩니다. 단지에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중앙보훈병원역이 있고요. 9호선이죠.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일자산이 있습니다. 홍보 영상에 아이들이 나왔던 걸로 알 수 있듯이 학교가 많습니다. 바로 옆에 한산초가 있고 한산중이 있고요. 여기 옆으로 가면 성내중이 있고 성일초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둔촌고가 가까이 있네요. 5호선 둔촌동역이 가까우니까 광화문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 역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강남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이 단지에서 오른쪽에 있는 중앙보훈병원역을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타입을 좀 보고 싶었는데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견본주택도 아직은 준비 중이네요. 여기 보면 아래는 이렇게 상업시설로 이루어지고 위에는 아파트가 주상복합 형태로 올라가는 형태인 것 같아요. 주변 가격을 한번 볼까요? 25평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15년차 이내의 아파트들로 필터를 걸어봤습니다. 이거는 일반 분양분들은 아니고 원래 조합원분들이 입주권을 파는 건데 17억까지 가격이 형성이 됐고요. 이번에 나온 올림픽파크 서안포레스트가 지금 10억이죠.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비교해보면은 무려 7억이나 싸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일단 세대수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000세대고요. 여기는 128세대니까 100분의 1인가요? 규모가 100배 이상 큰 단지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워낙 이 옆에 있는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낙수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최근에 분양했던 더샵 둔촌포레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가 572세대 올해 11월에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단지예요. 재건축 단지는 아니고 여기는 제일 작은 게 33평인데 35평이 메인이다 보니까 35평 기준으로 했을 때 13억 정도 되는 분양가였습니다. 평균 경쟁률도 65.3:1이니까 굉장히 높았고요. 더샵 둔촌포레가 4월 14일에 무순위 공급이 나왔었거든요. 4월 22일부터 공급을 해서 경쟁률을 확인해 보니까 경쟁률이 14세대가 나왔는데 2만 100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1530:1이라는 뭐 엄청난 관심을 받은 곳이에요.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워낙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단지들도 청약 공고만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큰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잖아요. 보통 이런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주변보다 좀 덜하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주변에 나홀로 아파트들은 가격 변화가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입주한 지 15년차 이내에 20평대 그리고 세대수는 100세대 이상 400세대 이하의 아파트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여기가 이번에 나온 곳이 여기고요. 주변이 휑하죠? 아까 필터를 걸기 전이 이거고요. 필터를 걸고 나면 이렇게 휑해집니다. 이런 예시가 많지는 않은데 한번 살펴보면 이름은 천호동 할데스하임이라는 곳이고요.
188세대 지금 3년차 아파트거든요.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처음 분양할 때 6억 후반이었고 지금은 8억 후반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년에 하나 거래가 있었는데 8억 8천. 이런 나홀로 아파트 가격을 평가해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34평으로 검색을 해봐도 여기도 지금 24년 5월에 딱 하나 있었거든요. 분양가는 8억 후반이었고 9억 초반에 거래가 됐습니다. 예정지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이편한 세상 강동 에코포레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여기가 총 366세대 5년차 아파트고요. 여기는 거의 400세대 되는 단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분양가는 5억이었는데 지금은 11억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한 10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거래량은 되게 많네요. 딱 봐도 세대수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요. 여기 예정지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찾기도 힘든데 예전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단지입니다.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딱 100세대거든요.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은 고덕역에서 굉장히 가깝고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학교가 가까워서 학군이 좋다라고 평가가 됐던 그런 단지인데요. 여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100세대고요. 딱 3년차입니다. 24평이 6억 7천이었는데 지금 거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평형을 한번 보게 되니까 34평을 한번 살펴보니까 분양가가 8억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14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최근 거래가 6월에 있었는데 이게 14억짜리 거래입니다.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역시나 세대수가 조금 작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막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들은 다른 대단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공고문을 한번 볼까요? 당첨자는 지역이 가장 우선하고요. 이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기타 지역 거주자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를 의미하는데 서울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면적의 전용 8호 이하이기 때문에 60%가 추첨제입니다. 민영주택이고요. 비규제 지역이고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 1년입니다. 거주 의무기간 없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공고는 8월 30일에 나왔고요. 9월 9일 월요일부터 특별 공급을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9월 20일에 있고요. 계약금이 10%인데요. 계약할 때 1,000만원만 내면 되고 2차에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됩니다. 중도금은 60%인데 다 대출이 나오겠죠. 자금계획 짤 때 발코니 확장비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발코니 확장비는 전용 5그룹 기준으로 1,600만원입니다. 요즘은 발코니 확장비가 3,000만원 이상 되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작은 플랜을 짜보려면 전월세 가격을 확인해 봐야겠죠. 동쪽으로 조금 가게 되면은 둔촌동 둔촌프루지오 25평짜리 15년차 아파트가 가격이 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2024년에 입주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2027년이거든요. 이번에 분양하는 곳은. 그래서 3년이라는 갭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불러오는 전세 약세가 어느 정도는 좀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5억 정도로 계산하면은 안전할 것 같습니다. 5억으로 계산해 볼게요. 입주 전에는 계약금만 있으면 되니까요. 분양가 10억 원에 계약금 10% 해서 최소 자금은 1억 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전세를 준다라고 하면 전세를 5억이라고 추정했을 때 최소 자금은 4억 7천만 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약금 1억 원에 추가로 필요한 자금이 4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총 5억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입주를 한다 그렇게 되면 대출을 6억 원을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잔금 때 3억 7천만 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계약금 1억 원 합치게 된다면은 4억 후반에서 5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남의 정말 소수의 아파트들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그렇듯 청약이라는 게 분양가는 항상 고민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일대 구축의 생활권이신 분들이 좀 신축에 살고 싶다 하지만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대안을 찾고 계신다면 이 아파트도 선택지 중에 하나로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최근에 제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열심히 회복하고 또 현장도 열심히 돌아다니고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의견 적극적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